에디터 들어가면은 그림판이 나와요. 도트로 내가 찍을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뉴 해가지고 뭘 그려볼까? 별을 그려보자. 그럼 여기서 또 색깔 선택해. 근데 다른 외국분들 이거 쓰는 거 보면은 하트 조준선 쓸 때도 하트 안을 채워서 쓰지 않고, 왜냐면 이제 너무 크고 뚱뚱하면은 사실 샷이 잘안 맞아. 멀리 있는 것도 잘못 때리고. 그래서 겉테두리만 그리고 하더라고. 그리고 세이브를 해줍니다. 세이브를 해주면 크로스 헤어에 내가 아까 그린 별이 나와요. 나오면은 다른 건안 건드려도 되고, 이미지 스케일이 아마 초기 값이 10으로 돼 있을 텐데, 10으로 하니까 진짜 너무 조그만해서 안 보이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100 정도로 맞추면 될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그냥 00 두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이게 아마 다를 거야. 여기에 이게 없을 텐데, 이게 그 토글 키. 껐다 켰다 할수 있는 키예요, 인게임에서. 여기서 그냥 내가 설정해줘. 이 창이 뜨면은 그냥 내가 어떤 키를 토글 키로 지정할 것인가 하면은 됩니다. 그냥 끝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쓸 거를 눌러놔야 돼. 내가 이걸 쓸 거다, 이걸 쓸 거다, 이걸 쓸 거다 눌러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발로란트를 켜면 별이 나타납니다. 대신 이게 어그로가 좀 끌릴 수 있는 게, 누군가가 내 화면을 관전을 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별안 보여요. 컴퓨터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한테만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얘가 아니, 이 사람 조준선도 없이 손에 약간 이렇게 보여요. 발로란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거여서 그냥 어디든 떠 있어. 그게 좀 흠이라면 흠일 수 있어요.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을 몇명 찾아봤는데, 근데 아직 제재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혹시 사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냥 내 거나 봐. 금방 떨지 말고. 다시 켜면은? 오, 식빵. 아, 식빵은 예쁘긴 한데 안 보인다. 오, 잘 그렸어. 잘 그렸어. 또 봐야겠다. 너무 킹받아.